이제는 드디어 mutable references를 보게 됐어요. 됐습니다. mutable reference가 그러니까 일반 reference는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바꿀 수가 없고 이거는 immutable reference 아니면 가끔 shared reference라고 합니다. 그거는 왜냐면 엄청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shared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 데이터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안전하게 공유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mutable reference가 이렇게 mute 뒤어 쓰지 않고 ref mute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mutable reference 아니면 unique reference 요 unique는 하나까지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unique reference라고 합니다. 그건 왜냐면 만약에 그 reference가 두 개 있고 두 개 다 mutable 했으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이 reference도 데이터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 그거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Rust의 규칙상은 이거를 immutable 자기 마음대로 쓰거나 아니면 mutable를 하나까지만 근데 이렇게 합쳐서 두 개 다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먼저 이제 mutable reference 좀 만들게요. let mute 먼저 variable부터 만들어서 my number equals 9 이것도 바꿀 거니까 이것도 mute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numref 이거는 star ref mute 그리고 my number 그러면 이젠 이 numref가 my number 이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그냥 그대로 하면 my number 말고 numref을 통해서 바꾸는 거죠.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type은 다르니까 여기는 expected mute integer found integer 그리고 근데 compiler는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다행히 여기서 consider dereferencing here 그러니까 reference가 referencing 이거를 쓰는 게 referencing이고 그리고 별을 쓰는 게 reference의 반대 이제 그 value 자체를 보는 게 여기 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별 없이 아니 그 별을 붙여서 그러면 numref라는 게 star numref가 numref가 보낸 value 자체를 그래서 my number를 바꾸는 거예요. 이거 좀 코멘트 하고 자 보시다시피 이제는 문제가 없고 이거는 이제 number is now my number my number를 볼까요? my number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number가 10이 되는데 my number 자체를 바꾼 게 아니라 my number를 이용해서 바꾼 게 아니라 이 unique reference나 mutable reference를 가지는 numref을 통해서 했어요. 그리고 만약에 이런 reference가 만약에 뭐 두 개 일반 reference가 두 개 있으면 그러면 별 두 개 이렇게 써야 되고 만약에 무슨 이유로 이게 mutable reference to a mutable reference to my number 그러면은 이거는 mute 뭐 이럴 때가 거의 없지만 그러면은 이것도 별 두 개를 써야 돼요. 그래서 dereference를 한 번만 했으니까 한 번 더 하라고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한 번 더 왜냐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. reference가 두 개 있으면 별도 두 개 필요 두 개 있어야 이제는 다시 그 원래 있는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. 자 그 다음 예시는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.
잠깐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. 그냥 직접 볼게요. Mutable references. 자, 이게 왜 두 개 이렇게 mutable 하고 immutable를 같이 못 쓰냐면, 이거 약간 그 이렇게 PPT, PowerPoint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먼저 하나는 만약에 뭐 mutable reference가 하나만 있으면 이거는 뭐 잠깐 그 PPT를 만드는데 상사한테 컴퓨터를 빌려주고서 이거 좀 피드백을 주세요. 그러면 상사가 그래 뭐 직접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데이터가 안전하잖아요. 제가 쓰든지 상사가 쓰든지 이렇게 동시에 쓸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만약에 다 썼으면 그러면 상사가 다시 컴퓨터를 주고서 아, 자 피드백은 다 썼다. 그러면 안전하게 다시 바꿔서 이제 저만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only immutable references. 이거는 자 이제 PPT를 실제로 발표하는데 한 100명이 이렇게 모여서 PPT를 보는데 제가 발표를 하는 건데 그들이 볼 수만 있고 이렇게 적어놓을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배워서 쓸 수가 있는데 제 컴퓨터를 만질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안전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안 되는 그 상황 그 mutable하고 immutable를 통해서 그거는 그 상사한테 그 로그인 제 뭐 리모트로 제 컴퓨터에 로그인 할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발표를 하면서 그 상사가 발표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서 그 로그인을 하고 잠깐 피드백을 쓰는 건지 쓰거나 아니면 뭐 웹사이트를 보고 영어를 보고 그러면 엉망이 되잖아요. 이렇게 그 immutable reference를 쓰는 그 PPT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엉뚱한 갑자기 영화가 나오고 자기가 그 기대했던 정보랑 완전 다른 거 나오니까 이거는 바로 러스트가 막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.